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오늘 라이트룸 벌써 11강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사진 속에서 얼룩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진에서 잘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얼룩이 있어요. 이게 센스에 얼룩이 있는 경우에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얼룩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 항목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버레이 자르기 배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얼룩 제거 이 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룩 제거 클릭하고요. 자, 얼룩 제거 클릭하면 이렇게 원 모양이 생기는데 P 옆에 있는 대괄호 열기 닫기 눌러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기를 누르면 작아지고 닫기를 누르면 커지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크기 여기서 슬라이드로 조절해도 되는데 이것은 별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화면에서 대괄호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시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복제 복구가 있는데요. 일단은 복구가 선택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걸 한 번도 만지시지 않았으면 복구로 기본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는 100이고요. 자, 여기서 패드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패드가 100인 것보다는 0으로 해서 하셔야지 이런 경우에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얼룩의 크기만큼 너무 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얼룩은 지금 현재 크기 자체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하니까 크기에 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여기를 덮어라. 같은 하늘 공간이니까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져와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이 녹색 창문에 있는 창세 무늬가 그대로 같이 들어오고 있죠. 만약에 제가 이것을 복제로 바꿔볼게요. 복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네, 똑같은 게 그냥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져와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하늘색인 것 같은데 하늘색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제를 하게 되면 이 하늘색이 이 하늘을 덮기 때문에 다소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닫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여기 하늘색과 여기 하늘색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얼룩을 제거하려고 그랬었는데 얼룩이 더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클릭해주면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고, 아니면 초기화 시켜서 다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얼룩이 크기만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클릭해주시면 여기 와서 여기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덮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복제가 아닌 복구를 하셔야지 주변의 정보, 색상 이런 것들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부분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닫기 눌러서 보니까 깔끔하게 없어졌죠. 자, 우리 이렇게 얼룩 제거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17번 사진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사진에도 보니까 여기 얼룩이 보이죠? 일단 얼룩은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여기 얼룩 제거 클릭하고 크기 조절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주니까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여기를 덮게 되죠. 깔끔하게 없어졌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플레어 같은 부분도 지워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클릭해 주고 이렇게 할까? 자, 어떤가요? 볼까요? 자, 깔끔하게 지워졌죠. 자, 만약에 내가 더 욕심이 나서 이 하늘 이 구름의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자, 이 경우에는 상당히 크잖아요. 큰 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게 되면 물론 지워는 집니다. 이렇게 지워는 지는데 뭔가 이 구름의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누르시면 방금 한 작업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오히려 이렇게 작게 한 다음에 선으로 긋듯이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칠해 주시면 여기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를 덮게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울 수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저 뒤쪽에 제가 예제를 하나 더 넣었는데,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인데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한산한 적이 잘 없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촬영했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무난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방금 배운 여기 얼룩제거를 이용하시면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을 지워볼까요? 크게 이렇게 해서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칠해주면 가져와서 덮게 되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덮어볼게요. 근데 덮었더니 여기 있는 정보가 가져와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쪽을 덮어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왕이면 이게 잔디의 결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 결 같은 부분도 봐가면서 이렇게 놓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덮였죠. 그리고 여기 사람도 없애주고,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서 없애주고, 자, 여기 옷 부분도 없애줘 볼까요? 이렇게 칠해주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덮어주는데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서 가져왔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다시 이동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정보 반영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자,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을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가 않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 그러면, 얼룩 제거에서 복제가 아닌 복구를 선택하셔야지 주변의 정보와 자연스럽게 섞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패드는 0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 확인하시고요. 복제보다 복구.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서 닫기 누르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초기화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만 했더니 오늘 영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 디헤이저 기능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우리가 방금 배운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5번 사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사진. 자, 상당히 뿌옇게 보이는 사진이죠. 아, 사진 제목은 24번 사진입니다. 24번 사진. 자, 상당히 뿌옇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뿌옇게 보인 날, 헤이즈가 되게 심한 날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교차 때문에 안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좀 더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라이트룸에 보시면 디헤이즈라는 기능이 있죠. 자, 디헤이즈 기능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것만 올려줘도 거의 안개가 많이 그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개만 그쳐도 분위기가 좋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초반에 배웠던 강좌에서 색 온도에 대해서 배웠죠.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색 온도가 좌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색 온도로 분위기를 조금 더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린 다음에 여기 색 온도와 색조가 있는데, 색 온도 올려주니까 어떤가요?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나죠. 여기다가 색조를 조금 더 추가해주면 어떤가요? 좀 주황빛이 도는 훨씬 더 색감이 더 예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만약에 뭐 대비라든지 부분 대비라든지 대비 이런 부분들을 높여줘도 훨씬 더 인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별것 아닌 장면도 이렇게 디에이즈 기능과 그리고 색온도 색조를 이용해서 훨씬 더 인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사진을 볼까요? 자, 23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어 보이죠. 여기가 태국의 치앙마이 쪽에 있는 빠이라는 곳이에요. 빠이라는 곳에서 촬영했는데, 자, 안개, 아침 안개 때문에 상당히 뭐 칙칙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디헤이저 기능을 이용해서, 자, 디헤이저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많이 잡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디헤이저 기능을 올렸더니 물론 여기 하늘 부분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가요?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디헤이즈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하늘 부분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생기면 사실은 살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 제거하는 작업은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차근차근 더 알아볼 거고요. 여기서는 굳이 DAG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노출 조금 더 올려놓고요.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DAG가 들어가면 어쨌든 안개가 그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DAG를 오히려 이렇게 어떤가 내려주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오히려 안개가 더 생긴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DAG 기능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낮추는 것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가끔씩 안개 넣고 싶을 때 이렇게 DAG 기능을 마이너스로 해서 안개 낀 느낌을 표현하기에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지금 몇 번 사진인가요? 자, 이 사진의 이름 31번 사진. 자, 31번 사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뭐 되게 쨍하게 보이죠? 자, 이게 근데 원본이 아니에요. 자, 원본 어떻게 돌리는가 하면 초기화 눌러서 원본 사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화. 자, 지금 이렇게 생겼던 사진이에요. 자, 상당히 지금 여기도 헤이즈가 되게 심한 상황이죠. 헤이즈가 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역시 아까 배웠던 대로 여기서 DAG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G를 올렸더니 아까 뿌였던 느낌들이 어느 정도 살아난 게 보이죠. 자, DAG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DAG를 많이 올려주는 경우에 이렇게 하늘이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얼룩들이, 센스에 있는 얼룩들이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한 경우에 생기는 얼룩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뿌연 느낌들을 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았던 먼지까지도 더 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현상이 생긴 거야. 게다가 색이 어떤가요? 다시 보실래요? 자, 색이 점점 더 파랗게 변하죠. 아, DAG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파란 느낌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없는 날 DAG를 올려주면, 뭐 하늘이 아예 없진 않지만 파란 하늘이 어느 정도 있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헤이즈가 있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DAG를 올려주면 하늘이 어느 정도 파랗게 살아나는 그런 원리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DAG를 올려주면 너무 파랗게 변해서 사진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란 느낌을 더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따뜻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요. 그것은 개인의 기호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DAG 기능을 올리면서 파란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파란색을 잡으려면 뭘로 잡아주면 되죠? 네, 그렇죠. 여기 색 온도에서 파란색을 잡기 위해서 노란색을 첨가해주면 쉽게 파란색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 부분을 파란색이 끼는 것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DAG가 지금 71은 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낮춰서 6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여기에 생긴 이런 얼룩들이죠. 자, 뭘 이용하면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얼룩 제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룩 제거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 조절, P 옆에 있는 대괄호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 하신 다음에 거의 얼룩 크기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옆에 정보 가져와서 이렇게 덮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혀 엉뚱한 데 가져오는 것들만 한 번씩 교정해 주시면 되는데, 라이트룸이 상당히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똑똑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오류 없이 이렇게 잘 덮어주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만 뭐 다 할 건 없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만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어느 정도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닫기 했더니 뭐 거의 뭐 얼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안개가 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DAG 기능 이용하면 되게 쉽게 안개를 거쳐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하러 가셨을 때 안개가 너무 심하다고 실망하고 사진을 찍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을 일단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찍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DAG 기능 이용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DAG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 자, 아까 어떤 문제가 되었었죠? 여기 파랗게 생기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색온도를 조절하면 되고, 또 역시 이렇게 디에이즈 통해서 얼룩이 많이 지게 되는 경우는 방금 보셨던 얼룩 제거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비네팅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은 이제 이후 강의에서 또 하나하나 더 알아보시면서 제거하는 방법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짧게 끝나게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란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